안녕하십니까. 방송인 허정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강의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좀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니까 든든하면서 저마다의 갖고 있는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. 난 동안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 없는데 지금도 메이크업은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기를 자신을 잘 가꿔야겠죠, 그죠? 그렇다고 해서 성형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얼굴도 이렇게 지배받는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 얼굴도 계속해서 세월과 같이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나이도 다 아니까 고칠 생각은 없이 그래도 추하지 않게 예쁘게 잘 나이를 먹어가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.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부단히 노력하는 것밖에 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. 무엇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. 가족을 아까는 그 참 내 청춘을 다 바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라기보다도 소중한 MC로서의 내 역량을 모두 쏟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이 탄생이 돼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뿐입니다. 네, 누구나도 자기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하겠죠.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발휘함으로써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열심히 노력하십시오.